생중계 시작. 아, 자녀가 부모에게 말을 걸 때 쓰는 단골 멘트 중 하나. 바로 엄마 바빠가 아닐까 싶은데요. 딸에게 온 이 문자에 답했다가 120만 원도 12만 원도 아닌 1200만 원을 날강도 당했다는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 들어왔습니다. 사진 보시죠. 엄마 뭐하고 있어? 지금 바빠? 강아지 산책. 나 지금 핸드폰 망가져서 핸드폰 파손보험 신청해야 되는데 본인 인증문자를 받질 못해서 엄마 폰으로 일단 인증문자 받아서 보험 신청해 줄 수 있어? 아유 그럼 엄마 폰으로 보안 인증문자 들어가면 6자리 숫자 인증번호 보내주면 돼? 아 그래. 엄마 혹시 지금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어? 엄마 폰으로 신청하려면 본인 인증해야 되는데 엄마 주민사진으로 찍어서 여기로 보내주라. 자, 그렇게 딸의 요구대로 신분증 사진을 보내줬어요. 자, 그러자 딸이 또 다른 부탁을 해왔답니다. 나 핸드폰 수리비용 일단 엄마 계좌로 지불해도 돼? 아,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레퍼토리 아닌가요? 전형적인 스미싱. 못 찾는다고, 100% 못 찾는다고 봐야 된다 카드야. 제가 딸인 줄 알고 농협 계좌를 줬는데 우체국에 있던 돈을 후딱 다 빼갔더라고요. 존재면허증을 이제 사진 찍어 보내달라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전부 통장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놨거든요. 그래 해놨더니 그렇는지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딸한테 그거 보내고 한 30분 후가 되니까 띵동하면서 돈이 뚝 빠져나가더니 또 한 1분 후에 띵동하면서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. 두 분 만에 그냥 싹 다 빠져나왔어요 그냥. 딸의 부탁이겠거니 제보자님의 은행 계좌번호, 비밀번호, 인증번호까지 다 알려주셨다는 거. 자, 그리고 잠시 후 날아온 문자. 이번엔 딸이 아닌 은행이었습니다. 고객님의 계좌에서 600만 원이 출금되었습니다. 그제서야 이상함을 감지한 제보자. 딸에게 확인 전화를 해봤는데 이미 늦었어요. 이미 8만 4천 원밖에 안 들어있는 안 쓰는 계좌라서 서슴없이 알려줬다는 겁니다. 그런데 1200만 원이 들어있는 다른 계좌에서 돈을 빼갈 줄 상상을 못하셨던. 그렇게 총 1200만 원의 거금을 눈앞에서 홀라당 사기당하고 마셨다는데 안타까운 건 이 돈이 다 날아갈 때까지 제보자님은 스미싱범을 딸로 철석같이 믿고 계셨다.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? 제보자님 얘기 들어보시죠. 제 딸이 문자로 사래요. 말투가 따님분하고 비슷하던가요? 네. 엄마 박박하는 이런 것도 그렇고 보이스피싱 당하기 전에 남편하고 좀 다투어갖고 남편 때문에 속상해가 있는 찰나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서 좀 제가 좀 많이 이뻐를 합니다. 나라는 거 다 해주고 그런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딸이 그렇게 한다 싶어서 이 비밀번호 같은 거 맨날 우리가 TV에 보는데 금융기관에서는 비밀번호 같은 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는 게 맨날 나오는데 아니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계좌 달라해서 계좌 주고 비밀번호 달라해서 비밀번호 쓰고 제가 정신이 없는 찰나에 그게 당한 거예요. 따님과 평소에도 전화보다 문자로 대화를 많이 주고받았기 때문에 아니 당연히 딸이겠거니 의심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. 결정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비밀번호 요구하지 않습니다라는 이 스미싱 수법 자주 들어서 너무나도 알고 잘 알고 계셨지만 엄마 나 액정 깨졌어 휴대폰 보험 들어줘 이 수법은 처음 들어보셨다는 거. 자, 스미싱 수법 유행처럼 돌고 도는 걸까요? 새로운 수법 알아대는 사이 이 인간들은 다시 예전 수법으로 돌아와서 사기를 치나 봅니다. 자, 그렇다면 저희도 다시 알리고 또 알려야겠죠? 다른 사람들도 좀 알아가지고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. 우리 가족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죠. 집단 지성의 힘 댓글 고고.